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토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여름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차세대 썸머킹 프로미스나인입니다. 데뷔 5년 만에 첫 정규앨범 Unlock My World를 발표하면서 본인들만의 컬러가 짙은 음악으로 돌아왔고요. 오늘은 프로미스나인에서 비글미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 삐용주 중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송하영 그리고 이채영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의 하영. 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맞아요. 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진짜 선배님. 5년 만에 첫 정규가 나왔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못다한 수상소감 좀 들어야죠. 오. 예. 아니, 어떻게 수상소감 할 때 울컥했어요, 그때? 네. 그때 하영 언니가 새로운이 우는 거 보고. 아, 그러니까. 옆에서. 네. 근데 예. 이제 라이브 해야 되니까 울고 참더라고요, 또. 아, 정말. 아니, 근데 그 전에 아이돌 극장이었나? 그거 제가 봤을 때 막 수상소감 막 장난처럼 막, 어머, 여러분 감사해요. 막 이런 거 다 리허설 하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 갑자기 또 대성 통곡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뭔가 리허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진짜 딱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감정은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이돌 극장 할 때 우리가 재미로 예,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였고 그랬죠. 그래서 못한 수상소감 우리 또 좀 남겨주세요. 예. 뭔가 처음 하는 일이는 아니지만 예. 또 오랜만이었죠. 네, 근데 또 처음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했고 예. 아 이게 정말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 그냥 계속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죠. 네, 하영 씨는 맞아요. 또 어땠어요? 수상소감. 뭔가 같이 함께 노력해준 멤버들 그리고 네. 주변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졌고 다들 힘들었을 텐데 그쵸. 다들 웃으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싹싹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번 앨범 정말 잘 돼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정규라서 노력을 다른 때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썼을 텐데 결과가 좋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러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지원 씨가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세 분이 그래, 지원 씨가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아,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예 오늘 이제 지원 씨는 없지만 오늘 두 분의 케미 10점 만점에 몇 점 보십니까? 아 끝나봐야 알 것 같긴 한데 한 10점 만점에 네. 15점. 15점 정도 봅니까? 아, 채영 씨는 아닌 것 같은데, 10점 만점에. 아, 언니가 조금 컨디션 타는 편이어가지고. 아, 예, 오,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컨디션, 오늘 컨디션 하영 씨 괜찮아요? 오늘 너무 좋죠. 아, 그러면 오늘 한번 15점 정도 기대해보고 네. 노려보겠습니다. 예,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프로미스 나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을 이어갈 텐데요. 네.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네네. 크로스 차트로 사랑받았던 음악들을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먼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부터 시작할게요. 내가 진짜 이 곡이 있었네요. 무대 위 4분 동안 아 관객들을 매료시킨 걸그룹입니다. 4미닛 가오라 가오라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7위 차지했습니다. 기억나죠 안무. 그럼요. 사실 이 거울아 안무가 요즘에는 미주 씨의 솔로로 거울 보는 장면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 거울아 거울아 안무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무릎에 피멍이 들었어요. 저는 양쪽
이거 엄청 해가지고 아. 네 이때 이제 전국의 네. 중고등학생들 무릎에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아,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네, 거울아 거울아 예, 정말 전 국민이 따라했던 네네, 피멍곡 예, 정말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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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공기 반 또 섞어서 해주시네요. 거울아 거울아 포미닛은 무대 위 4분 동안 관객들 매료하겠다 사로잡겠다 뭐 이런 의미를 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미닛인데요. 예, 프로미스 나인도 음악은 굉장히 밝지만 이 가사라든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울컥하는 포인트가 또 프로미스 나인의 색깔이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또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 막내 지연 씨 울컥하는 직캠을 제가 봤는데 예전에 우리 채영 씨 울컥하는 직캠도 보고 지금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약간 울컥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 혹시 알아요? 이번에는 지연이가 그게 저랑 눈을 딱 마주치고 네. 울컥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무대 하면서 지연이가 이제 네. 나를 다 보여줄래라는 네. 가사에서 네. 저랑 이렇게 네. 네, 손으로 서로를 가리키는 네. 안무가 있는데 지연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네. 나를 다 보여줄래 네. 했는데 갑자기 울컥. 이제 서로 환하게 원래 웃어요 보면서 근데 이제 지연이가 웃다가 저를 보고 갑자기 뿌앵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울컥했는데 그쵸? 저는 이미 한 번에 그게 있는데 또 그러면 에이. 너무 울보가 될 것 같은 에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혀 깨물고 참았는데 지연이 표정을 보고 지연이가 이제 그 뒤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운 건 아니겠지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쵸. 뿌행했더라고요. 맞아요. 뿌행했고 네. 뒤에 또 그 영상 보시면 뒤에 또 채영 씨가 계속 걸립니다. 예. 아, 걸려가지고 지연이 보느라 못 봤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울컥하는 영상들이 또 프로미스 나인 음악에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최근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7위 공개합니다. "이런 악마라면 너무 예뻐서 만나고 싶네요." 4세대 대표 칼군 무들 르세라핌의 Unforgiven이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7위 차지했습니다. 르세라핌 Unforgiven 흐르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의 막내 은채씨가 지금 예, 음악방송 MC를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좀 친해졌나봐요. 악수하는 영상 보셨죠? 네. 네 어떻게 야유회 때 좀 말을 먼저 걸어줬나요? 네. 야유회 때 이후로 예. 그 은채씨가 예. 그 뭐지 저희 이렇게 회사에서 마주치면 네. 엄청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는 너무 거예요. 너무 예뻐요. 고맙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거기 막내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막내로 생각하는 거지. 예, 예. 너무 귀여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안녕. 맞아. 예전에 그 지연 씨가 막내였을 때는 03년생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어린 거였잖아요. 기사까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03년생 맏언니예요.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은채 씨하고 야유회 때 친해졌나 보다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혹시 야유회 때 좀 친해져서 조금 뭐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거나 혹시 좀 가까워진 멤버 있어요? 다른 팀들의? 일단 이현 선배님. 예. 네. 이제 이현 선배님이랑은 얼마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도 예. 마주쳤는데 저희가 녹화하고 나오면서 예. 이제 대기실에 이제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현 선배님인 예.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났을 텐데 예. 회사가 아닌 예. 다른 방송국에서 마주치니까 예.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반갑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막 달려갔어요. 네, 근데 선배님이 이제 어머 이러면서 예. 서로 막 예. 그래서 거기서 수다를 한 10분 떨었어요. 저희 8명. 네. 아유, 야, 이현 씨 당황했겠네요. 근데 이제 기가 쪽쪽 빨리신 것 같아요, 선배님이. 저희가 말이 또 존 많은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할 말만 하잖아, 또 계속.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선배님 머리 기르셨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스타일링 오늘 너무 예쁘죠? 예. 그러니까, 고마워, 얘들아. 예. 너무 고마워. 아 그래서 정말 야유회 덕분에 아무래도 좀 의외의 친분들이 이렇게 네.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예 반갑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앞으로도 우리 스라핌 막내와는 또 좋은 친분 네.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씨와도요.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6위 공개합니다.
창인 FX에게 음악 방송 첫 1위를 안겨준 노래 피노키오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죠. 예. 아, 너무 좋아했는데. FX 네. 피노키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6위 공개합니다. 네, 데뷔 때부터 인기 90행진을 유지하며 가요대상까지 일찌감치 받은 아이브의 IM이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6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하영 씨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K909 봤단 말이에요. 어, 진짜요? 정말 고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네. 지현 씨하고 진짜 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 쉬운 곡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요. 근데 거기에 사실 Bite Me도 그렇고 슝도 하고 막 큐피트 막 이런 거 너무너무 다 너무 잘 불러서 정말 감성. 영상을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그것도 봤어요. 채영 씨가 새벽에 이제 연습하고 왔는데 한번 채영이 한번 들어봐 이래가지고 맞아요. 새벽에 오, 라이브까지 라이브도 봤죠. 세상에. 거기서 막 한 거 들었다고.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진짜. 그렇게 직관할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아. 진짜 그 뿌듯해가지고 예, 자랑스러워서 맞아. 막 어떡하지 어디다가 들려줘 막 밑에 그래. 사람들 불러가지고 들려주고 맞아. 싶고 진짜 자랑스러웠어. 네. 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줘. 네. 한 번만 더 해줘. 막 이러면서. 근데 저랑 지원이가 실제로 연습할 때는 네. 아 이거 괜찮은가 이제 불안했어요. 네 객관성을 잃어가지고 아. 이제 채영이한테 처음 들려준 거예요. 숙소 네. 돌아가서 네. 근데 채영이 이거 대박인데 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제 자동감,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지원아 걱정하지 말자. 아 그래.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불러가지고 네. 그 노래들의 느낌이 각자 다 슝도 그렇고 느낌이 완전 다른데도 너무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우선 고, 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음을 잡기가 어려웠던 게 네 곡이 한 번에 원테이크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거는. 네. 느낌이 다 다른데. 근데 키도 다르고. 네, 키가 맞아. 다르니까 맨 첫음 맞추기가 어려운데 땅땅땅땅 하고 바로 노래를 불러야 돼서 네. 첫음 맞추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첫음 맞추기가 가장 어려웠다. 네. 원래 음을 알고 가면은 괜찮은데 예. 노래 네 곡 모두가 그쵸. 키가 다르니까 예. 맞아. 남자 노래 여자 노래 막 다 섞여 맞아요. 있고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영상 K909 영상 여러분 검색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니가 조회수를 또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확인할만 해요. 그거는 너무 네. 좋은 영상이라서 여러분 네, 지금 예. 100만에 넘었는데 네. 지금 1회 올라갈 때마다 언니가 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축하 축하 네. 그 댓글 뭐지 쇼츠 최신순으로 바꿔가지고 네.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 네. 예쁜 댓글 많이 써주세요. 네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정말 명곡만 선곡을 했어요 진짜로. 다 좋아하는 노래 제가 저도요. 네, 근데 그 진짜. 곡을 정말 하영씨하고 지원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최고 여러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이렇게 된 노래를 들으면
발바닥을 사정없이 비비게 되죠. 비스트의 픽션이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분이 이 노래 좋아할 줄 알았어요. 픽션! 야, 이거 추억의 명곡이죠, 이거. 이건 발바닥에 피멍 들었죠, 진짜. 이거는 전 국민이 발바닥에. 저는 맞아.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그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저는 복도를 네. 이렇게 걸어다녔다는. 네, 아무도 그냥 안 걸어다녔죠. 요 시절에는. 아, 정말 힙합 좀 쳤다는 우리 하영 씨. 어떻게 발바닥에 피멍 들었나요? 나 아, 저는 이거를 네. 이 발을 따고 네. 반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처럼. 네.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예. 그 시절 정말 와, 아름다웠던 시절입니다. 뒤집어진 시절이었죠. 예. 진짜. 아니 요즘 탐나는 아이돌 안무 있어요? 아 내가 만약에 학생이었다면 이거 안무 따서 내가 애들 가르쳤겠다 하는 와. 안무 있어요 요즘에? 요즘 아니 뭐 눈여겨봤던 뭐 아이돌 안무 저는 있어요? 저는 그거 뭐요? 아 특! 아. 네, 특이요. 어, 특. 아, 스트레이키즈 아, 분들의 아니, 챌린지 할 때 이 특 안무를 같이 넣어서 해주셨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창빈 씨하고 할 때 우리 네. 하영 씨가 어떻게 보셨는데 이게 네. 그 이 안무가 되게 어려워. 신기해가지고 아, 특 안무가 이거 완전 유행할 각이 나왔거든요. 그쵸. 예, 맞아. 이게 또 약간 네. 중독성 있어, 그죠? 네. 아, 요거를 내가 학생이었다면 네. 땄을 것 같다. 네. 우리 차영 씨는 탐나는 안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지금 노래 듣고 있었는데 팬이어가지고 비스트 아, 네. 명곡이죠. 아니 여기는 가수지만 축구를 축구 선수만큼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축구를 진짜 다 잘하시고 진짜 축구의 진심이잖아요. 여기 멤버들은 예, 축구의 진심인데 그 팬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맞아요. 자신 있는 운동이나 좋아하는 운동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요즘에 볼링에 빠졌어요. 아이고야. 예. 그럼 또 새벽에 또 엄청 또 치러 다니시겠네. 새벽에 볼링은 새벽이죠. 네, 새벽이죠. 네, 아침까지 또, 치는 거지. 네. 예. 한 2시 반까지? 네, 그 정도까지.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최고 점수 약간, 한번 알려주세요. 최고 점수는 172점이고요. 와, 잘해요. 너무 잘해요. 기본은 한 100 정도. 110? 110에서 그래도 잘하는 거죠, 그래도. 오, 칭찬해요. 혹시 자랑하고 싶은 운동? 있어요? 채영 씨? 저는 뭐 숨 쉬기 운동 정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운동을 진짜 잘해요. 네, 네 근데 뭔가 안 움직이지 너무 오래돼서 네, 예. 네, 그래서 언니 따라 볼링 가끔 치는데 네. 저는 막 제 나이가 24살이어서 24점 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24점 치기도 어려운데 제가 손톱이 이제 엄청 길다 보니까 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게 진짜 손톱,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손톱 부러지고 맞아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정신력이 있더라고요. 예, 예. 한번 말리기 시작하니까 안 되죠. 흔들리면 안 되죠. 와, 그냥 또 계속 또랑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게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와 24점 치고 이러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 나중에 그래도 좀 100 넘는 이런 또 순간을 맛보면 네. 거기에 또 빠지게 될 텐데 맞아요. 실제로 넘은 적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순간을 계속 기억하면서 아니야 나 그때 잘했잖아. 최고점 몇 점입니까? 저 그래도 150 막 이렇게 150까지 나왔었어요? 딱 한 번. 아, 네, 딱 한 번. 네, 그러고 나서는 24점 컨디션. 막 이래가지고 예, 컨디션 네. 좋은 날 친 것만 기억합시다. 네, 예, 그래야죠. 예. 자, 계속해서 최근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마법처럼 흘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투머로우 바이 투게더의 9화 4분의 3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5위 차지했습니다. 투머로우 바이 투게더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지금 흐르고 있고요. 예. 여기는 사실 투머로우 바이 투게더 위버스 콘서트에서 예 엄정화 씨 초대를 무대 커버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네. 이번에 우리 미나우 챌린지에 엄정화 씨 함께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길 지나다니시는 거 보고 네. 놀랐어요. 실물 보고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챌린지를 같이 찍을 때 사실 제 사심을 조금 채웠어요. 아, 그러 안고 맞아 맞아 네. 아 이게 원테이크만에 찍는 게 아니잖아요. 리허설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찍죠. 네. 아, 선배님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는데 계속 다른 걸로 막 사심을 채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뒤에서 안고 옆에서 안고 팔짱 끼고 아~, 아 저기요 가든님 그러낼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챌린지 영상이 엄정화 씨 버전 말고도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하영, 채영 두 분 함께하고 있고요. 예, 좀 전에 하영 씨가 목 푸는 네, 소리였습니다. 사실 좀 발성할 때, 목 풀고 할 때 그렇게 풀죠? 네,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사실은 앞서서 우리가 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얘기할 때 여기에 수빈 범규 씨가 그 아이유씨 콘서트 가가지고 큰 감동 받고 왔다고 이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유엔하잖아요 우리 하영 씨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이제 음악이 흐르지 않으니까 또 몸도 저 입도 풀고 해서 말인데 네. 아이유 씨 노래 중에 최애곡 네. 한 두 소절만 아, 가능할까요? 네 여기가 또 예, 뭐. 러브 게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러브포엠. 오, 역시 아 러브포엠 한 한 두 네. 소절 정도만 지금 가사 좀 네, 빨리 가사, 찾아주시고 찾아주시고 가사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아이유 씨 명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렇지만 러브게임에 맞춰서 러브포엠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맞아요. 아 러브포엠 그 저도 봤거든요. 그 수빈 씨가 예. 아이유 선배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거긴 또 사심을 또 또 콘서트 좀 가가지고 예. 막 인증도 올리시고 막 맞아요. 후기도 올리시고 예. 근데 또 언니가 그렇게 가진 못했지만 언니도 또 못지않게 엄청 팬이거든요. 옛날에 나왔을 때도 유엔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여기 스테이씨의 시은 씨도 유엔하고 아, 예, 그, 엄청 많죠. 예, 사실 메인 보컬들 중에 유엔하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더 포엠 보여주세요. 네. 오늘 유엔하의 힘을 짧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려요. 5, 6, 7 I'll be there 홀로가 없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여기 와 목 뒤에 소름 올랐어 나 지금 목 뒤에 근데 좀 떨렸어요. 왜요 왜? 우리가 너무 쳐다봤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아까 푸 하다가 방송 켜져가지고 그때부터 살짝 긴장했어요. 저는 언니 첫 소절에서 알았어요. 아, 약간 떠는구나. 아니 언니가 원래 네. 되게 네. 긴장한 거랑 안 한 걸 전 첫 소절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 좀 해줘요. 언니가 긴장을 네. 안 하면 네. 되게 완전 위가 Relax. 뚫려서 이게 나오고 예, 긴장하면 하비들 예.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방금 약간 하비들 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더 아,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릴렉스하는 걸로 그냥 저는 언니가 예, 예. 하에서 아 진짜 제발 여기서 끊을까? 저 한 번만 더 달라고 할까? 고민했거든요. 아, 우리 그러면 릴렉스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네. 릴렉스 버전으로. 소리 키울래 언니? 네네. 언니 이 소리를 키울래? 아, 이렇게 꽉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풀고 예. 아니요 괜찮아요. 자 네. 오케이 5, 6, 7 I'll be there 홀로 진짜 다시 한 번 진짜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녹음을 해와 언니 그냥 괜찮아요. 아니면 떨리지? 아, 녹음을 해서 틀어올래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편안하게 하고 언니가, 나중에 또 SNS로 또 짧게 남길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언니, 아 여기 오디션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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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언니 시작하고 네, 싶을 때 알겠습니다.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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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고 아유 정말 아유. 앞에 잘 불렀고요 앞에 잘 불렀어 하영씨 잘 불렀고 잘 불렀고 아 그래 나가면 돼 이제
됐어. 오케스트라 버전이라고 아니야. 이게 나야. 그래. 미나우야. 미나우. 이게 나야. 이게 너야. 미나우. 긴장한 나도 이게 나야. 아, 그럼요. 아니 정말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잘 들었어. 너무 잘 들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SNS로 부족하면 다시 우리가 박선의 러브게임 SNS로 한번 남기면 되죠, 뭐. 네, 오늘 폭염주의보 맞죠? 어, 맞아요. 폭염이 오늘 너무 덥네, 여기가. 아니, 그래갖고 채영 씨하고 지금 우리 챌린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챌린지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왜냐면 아니 챌린지를 네. 제가 너무 인상 적이었던 은광 씨하고 민혁 씨가 네, 에스컬레이터를 네. 타고 내려오면서 이걸 하는데 아니 그거는 타이밍 맞추기가 에스컬레이터 한번 놓치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태어나서 챌린지 그렇게 오래 찍은 적이 아, 처음인데 그렇구나 오래 찍으셨죠 진짜 열정이 대단하죠 두 분이 선배님 두 분이 일단 리허설을 그 연습실에서 네, 연습을 30분 하고, 정도 했어요 하고, 네, 그래서 일단 네. 두 분이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헤매를 받고 오셨는데 다 녹아 내려와 연습하느라고 네. 제가 아, 선배님 너무 완벽한데 제발 찍으면 안 될까요? 아. 이랬는데 아 오케이 두 번만 더 하고 간다 그쵸. 이러시는 거여서 네 이렇게 하고 두 번 하고 근데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타이밍이랑 맞아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촬영도 또 30분을 해가지고 거의 1시간을 이 구공탄 와, 정말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진짜. 이거는 아이디어 플러스 열정. 그러니까요. 정말 다시 한번 챌린지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네. 감사드리고 뭐 태용 씨 것도 봤고 네네네. 다 감사드리지만 태용 씨는 걸그룹인 줄 알았어. 너무 예쁘게 추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가지고 네. 예 샤랄라 보는 줄 알았어. 예. 다시 한번 예 B2B의 그 민혁 씨하고 은강 씨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자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첫 정규 타이틀곡만 무려 3곡이었고 음원 차트 줄 세우기를 했던 2NE1의 Go Away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를 차지했습니다. 2NE1 Go Away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울 줄 아는 멋진 걸그룹 있지의 로꼬가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차지했습니다. 있지 로꼬 흐르고 있습니다. 있지 채령 씨가 예 너튜브 예 차집불에 출연하면서 예 프링 땡땡 예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두 분은 혹시 프링 땡땡 그 과자 한 통 그러니까 긴 거 말고 짧은 거 네. 한 통씩 드세요? 짧은 거는 다 먹. 아 저는 긴 것도 다 먹어요. 아 저도 아, 대식자시네요. 네. 긴 것도 혼자. 네. 네. 아 그러면 팀 내 소식자 한 분 추천해 주시고. 나경이가 아, 일단 엄청 소식자고 아, 한 통 못 먹나요? 한 통이 뭔지 그냥 아, 한 몇 개 먹으면 과자는 사실... 그래도 조금 먹는데 예, 예. 식사 같은 경우는 일단 새 건 줄 알고 먹으려고 뜯었는데 아. 어 뭐지 약간 누가 뜯었다가 그치. 받은 것 같은 예, 느낌이 맞아요. 나서 먹을 거야 먹은 거야 이거죠? 예, 약간 예. 먹으려고 했는데 먹은 건가 해서 예. 먹다 보면 어 내 밥인데 약간 아, 이런 그래. 느낌 맞아 그런 거 아 나금 씨가 네. 대식자 한번 추천해 주세요 우리 채영 씨하고 새롬 언니 아니면 아~ 지선 언니? 아 그래요. 근데 양이 진짜 많은 거는 저희 막내. 네. 아, 저희 막내가 먹을 때잖아요, 막내. 네. 키도 양이 크고 맞아요. 네. 먹는 양이 진짜 많아요. 아, 그럼 대식자는 네. 우리 막내로. 네네네. 네, 양이 많아서 예.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와, 이분들의 음악이 공기청정기입니다. 데뷔 15주년에 빛나는 샤이니 산소 같은 너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샤이니 산소 같은 너 그러고 있습니다. 샤이니가 현재 콘서트 중입니다. 예. 너무 재밌겠다. 작년에 진짜. 첫 콘서트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긴장감이 더 컸어요? 아니면 설렘이 더 컸어요? 어땠어요? 아, 긴장감이 일단 네. 첫 콘 때 저는 긴장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네, 네.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잘해야 되겠다. 한 시간 정도는? 아, 그래. 네. 그렇게. 저는 설렘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막상 딱 오프닝 이렇게 무대에 딱 올라가니까 이렇게 열릴 때 네. 그때 갑자기 그 긴장감이 확 와가지고 다리 막 후덜덜 떨렸어요? 다리는 후덜리진 않았지만 네. 약간 그 심장이 원래 위치가 아니라 살짝 5cm 정도 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곧 나올 것 같은 느낌. 기침하면 심장 튀어나오는 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뜨는 네. 느낌이에요. 네. 아까 노래할 때 라이브 할 때가 더 긴장됐으니까 콘서트 오프닝 때 긴장됐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도 심장이 약간 위로. 네,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콘서트 하면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이제 캡처가 되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신지. 저는 플러버가 네. 저희 팬분들이 그 깜짝으로 네. 저희 노래를 네. 불러줬어요. 때, 네, 그때. 그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울컥했어 그때. 네. 플러버의 목소리로 우리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네. 그 자체가 행복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자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그죠 틀리고 막 맞아요. 좀, 네. 좀 무리수가 있는데 그래도 감동이다. 귀여워요. 귀여워. 아, 왜냐면 그 떼창으로 하면 박자를 맞출 수가 맞아요. 없어요. 약간 왜냐면 서로 눈치 보다 보면 그치 그치. 네. 뭐 레이백 되거든요. 어, 맞아요. 그 네. 이해해 주셔야 네. 됩니다. 채영 씨는 어떤 순간이? 저는 되게 언니가 이렇게 좋게 말해가지고 조금 네. 부담스러운데. 아니 왜요 왜? 저는 제가 마이크를 네. 이제 그 풍선 던지는 네. 마지막에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풍선을 큰 풍선을 던지면 플러버들이 이제 쳐가지고 네. 놀려고 네.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아이디어는 준비했었는데 네. 이제 핸드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네. 그 풍선을 던지다가 제가 마이크 핸드마이크를 같이 던진 거예요. 야. 근데 사실 이게 비싸기도 비싸고 고가. 이제 밑에 팬분들이 계시니까 네, 맞으면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네. 다행히 아무도 없는 쪽으로 떨어졌어. 던져지긴 했는데 이제 그걸 본 순간 와 저게 고장 났으면 어떡하지? 아, 그니까. 이 생각이 몇 백만 원이니까 아, 그게 막 물어줘야지 뭐. 그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고장 났을까 안 났을까 막 그치, 그치. 오만 가지 생각이 맞아. 들면서 막 처음에는 누가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안 맞았을 그러니까 때는 고장 났나 고장 났나 얼마일까 막 이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우리 공연장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별일 없었죠. 네 아, 다행이에요. 그니까 예전에 산드라박 씨도 코첼라에서 신발을 발을 어머. 해야지 신발이 날아가 가지고 그 관객 누구 맞을까 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 신발 어떻게 찾지? 막 관객분들이 그걸 또 찾아주셨어요. 예, 찾아주셨더라고요. 코첼라에서. 역시 아, 마이크 예,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어떨 때 이거를 버린다고 하면서 왼손 걸 버려야 되는데 오른손 걸 버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뭔지 알죠? 멀티가 안 돼 가지고. 예, 너무 정신 없을 때. 맞아요. 아유, 요런 또 추억담을 나눠 보게 됐네요. 맞아요. 예. 계속해서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내목한 속 화려한 내 모습 And I know 나를 향해 쏟아지는 heart 네가 몰랐던 데뷔 5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기다려준 플로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썸머킹 프로미스 나인의 미나우가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나우 챌린지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미나우로 1위 했을 때 1위 공약으로 우리 채영씨는 화장을 지우고 싶었다고 뭐 주제에 충실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 라이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하영씨는 절대 안 된다. 네. 이거는 기록으로 남는 건데 네.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를 했었는데 네네네. 민나지 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 제가 막 이렇게 빡빡
지우장 하는 게 아니고 예. 누나장 정도만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속눈썹 정도만 아니야 그러니까 누나장 다 이렇게. 아 그럼 다 지우는 거지 눈이 단데 지금 맞아 눈이 단데 아니 안 돼 그러니까 눈이랑 입술만 이렇게 아. 그 포인트 클렌징 워터로 예. 이렇게 예. 닦자 재밌지 않을까 아니 그거 사실 반대예요 막 이렇게 반반 보여주자 아니야 아니, 너무 충격적이야 왜냐면 귀엽죠 귀여울 것 같아 왜냐면 무대에서 이게 또 깨끗하게 지워지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또... 깨끗하게 지워질 때 막 뒤집어 까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그게 약간 미나오니까 그걸 그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무도 안 한 네. 1위 공략 그렇죠 왜냐면 왜 아무도 안 했을까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1위 시켜주고 싶겠어 그냥 팬이 아니어도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1위 시켜줄 것 같은 거예요 공약 때문에 네.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네. 사실 저도 반대하긴 했는데 아무도 다 싫다고 하더라고 네. 너나 하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좀 네. 재밌게 해가지고 영상에 나중에 좀 편집되는 영상 그러니까 라이브는 하지 마시고 라이브는 네, 라이브가 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아, 또 이게 또 합의가 안 돼 아, 나중에 또 뭐 기회 되면 또 뭐 그렇게 해도 되는 시절이 오겠죠 뭐 맞아요. 영상이 좀 좋아지면 아, 네. 그때 한번 합시다 좋아요 예. 뮤직비디오 촬영 때 혹시 플로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보니까 발레리나를 하셨더라고 하영 씨가. 네 맞아요. 근데 머리를 양갈래를 하고 턴을 하면 제 발레 전공이잖아. 네. 머리 막 치는데 이 네. 양갈래 머리 괜찮았어요? 턴할 때? 치긴 하더라고. 네, 근데 네. 제가 처음 시도를 해본 발레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턴 도는 그 네.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 번 촬영했어요. 네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양갈래 이거 자세 이거 나 하느라고 자세 때문에 아, 너무 잘하던데 네 예뻤어요 진짜 새벽까지 계속 턴도 그게 턴을 도는 것도 어렵지만 스톱을 딱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어려워요 스톱하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 진짜 제가 원래는 힙합 전공이었어서 그래 발레리나하고는 이게 좀 쓰는 근육도 다른데 너무 달라가지고 아, 그래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선으로 네, 예, 무대에서 네. 탁 선 발레리나처럼 발레복을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거 좀 인상적이었고요 우리 채영씨는 처음에 뮤직비디오 보는데 어 뭐야 갑자기 너무 단발을 짧게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봤을 때 어때 영상 보니까 어때요 본인은 제가 뭔가 한 번도 안 보여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네.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진짜 네. 제 미나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염색을 할까 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다 흑발이다 보니까 네. 혼자 좀 백금발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 그러면은 완전 거의 쇼컷 수준의 이제 단발을 해보자 네. 해가지고 시도했던 건데 네. 지금도 그렇고 뮤비 때도 그렇고 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굉장히 색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네. 드레스 같은 거에다 네. 머리를 네. 확 잘라가지고 제가 요즘에 채영이가 단발 자른 거 보고 단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단발병이 와가지고 언니가 네. 채영이 때문에 그렇죠. 요 앞에만 조금 짧게 자르면 그냥 네. 어느 정도 또 좀 버틸 수 있으니까 앞부분만 조금 잘라주시고 절대 안 할 거면서 자꾸 뭔지 알죠? 예, 해보고 싶은 마음 부러우니까 아니 미나우의 마지막에 보면 엔딩 다 끝나고 나가지고 파자마 파티하는 그 장면에 채영 씨가 막 춤추면서 막 이런 것들 네, 나오던데 네, 그거 굉장히 프리해 보였거든요.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그때 진짜 놀자 판이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그때가 마지막 날에 아침 일찍이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제정신이 아니긴 했어요. 네. 너무 졸려가지고 네. 힘든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 나온 춤 채영 씨 그 춤을 딱 보고 아 이제 정신을 이제 영원히 어느 정도 나갔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다 같이 촬영 팀이랑 저랑 다 같이 야 그냥 놀자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것만 하면 이제. 첫 신이자 마지막 신이었어요. 그 그게 신이, 네, 네 그래서 진짜 신나게 놀면 갈 수 있고 이제 끝나는 거니까 엔딩 신이니까 맞아. 우리 진짜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네. 해가지고 다들 막 와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장면을 살려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엔딩 맞아요. 되고 나서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 인상적이었습니다. 꼭 뮤직비디오 봐주세요. 미 나우입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소녀시대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억의 명곡입니다. 소녀시대, 소녀시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의 톰보이가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 톰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1위 공개합니다. 짐승돌이란 독보적인 수식어가 탄생한 노래죠. 2PM의 하트비트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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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마라마 퍼포먼스로 무대 위를 뜨겁게 달군 NCT 드림의 맛이 최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NCT 드림 맛 이 곡을 꼭꼭으로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할 텐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추억의 노래 너무 많이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추억의 명곡 많이 나왔죠. 네. 채영 씨는? 네. 추억의 명곡만큼 또 최신곡들도 네 좋은 곡 너무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또 선배님이랑 오랜만에 수다 떨다가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네, 아 너무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하영 씨 러브 포엠 나가도 방송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나야. 무조건 내보내주세요. 이게 너야. 이게 나야. 이게 송하영이야. 꼭 내보내주세요. 그래도 나 사랑하지. 맞아요. 네.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예, 네. 풀러버 따랑해요라고 귀엽게 엔딩 보즈처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끝인사예요. 둘, 셋. 풀러버 따랑해.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